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29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12만 400여 명입니다. 여전히 연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일단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산세는 며칠 새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4단계로 높였던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일주일 만에 완화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선 집단 감염 여파로 오늘 전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전주에선 어제 확진된 고등학생의 가족 3명과 학교 친구 3명이 잇따라 감염됐고 확진된 어머니와 병원에서 함께 생활한 11개월 된 아기도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군산 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해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수칙 지켜주시고 공존 코로나를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맞이를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주일 만에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3일 연속 1일 확진자 수가 13명 이하로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은 다시 4명까지 가능하고 인원을 셀 때 백신 접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를 넘겨 공원과 광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못 먹게 한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가족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3일부터 26일까지는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지난 설 연휴 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는 건 금지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